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메가랜드 14회 투자론 두 번째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영업 현금흐름 분석에서 자, 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은 몇 개인가? 우리가 이제 영업 현금흐름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가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에 전세 후 이렇게 자, 다 빼는데 기타 수입 이걸 다른 말로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 그러죠. 기타 수입은 더하고 자, 이렇게 빼주면 가에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주면 유가 되고 유에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이 되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 소득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죠.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되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저당 지불의 월부금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제시되었을 때 일단 몇 개가 필요하냐 이렇게 뭘 산정할 때라고 한다면 세금을 기준 잡는 게 우리가 좀 확인하는 데 이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순을 구하려면 가장 앞 단계가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순을 구하죠. 이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감은 암기돼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얘는 필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세는 세후를 구할 때 쓰는 거죠. 이 소득세. 자, 소득세는 필요하지 않겠네요. 자, 그런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을 빼고 세율을 곱하니까 소득세가 필요 없다는 건 이자도 필요가 없고 감가상각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필요가 없으면 이자 감가상각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자 감가상각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보니까 이자도 필요가 없고 감가상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한번 봤을 때, 자, 순을 구하려면, 자, 가능 총소득을 알아야 되고, 가능 총소득은 임대료에다가, 그 다음에 임대 호수를 곱하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을 더하고, 영업 외적인 수입이죠.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줘야 되니까, 자, 영업 외적인 수입, 기타 수입이죠. 기타 수입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불량채무에 대한 충당금을 불량부채라 그래요. 공실 및 불량부채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겠죠. 영업경비. 자, 여기에 보니까 영업경비를 운영경비라고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4개 되겠네요. 자,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이제 다음 문제인데. 자, 영업경비. 우리가 영업경비라고 하면 자,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영업경비가 중요한 건 순소득을 산정할 때 여기에 빼주냐, 빼주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업경비에 불포함 항목을 외워야죠. 불포함되는 항목이 개인 공부 소감이죠.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순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빼주면 안 되는 항목. 자, 개인소득이나 개인업무비,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죠. 자, 개인공부소감. 자, 개인업무비, 개인소득은 포함 안 되고, 개인공, 공실 및 불량부채도 필요가 없고, 부채서비스액이죠. 네, 부채서비스액은 원리금과 같은 말이죠. 저당 지불의 월부금과 똑같은 말이니까 얘도 필요하지 않고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은 말, 개인 공부 소득세도 필요하지 않고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죠. 자, 그럼 나머지 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유지관리비가 가장 대표적인 운영 경비, 영업 경비에 해당되고 자, 재산세도 포함되고 화재보험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이제 광고료, 수수료, 전기료 이런 것들도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지출 비용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감을 암기해야 되고, 자, 주어진 조건에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1번 세 개. 개인 공부 소감 포함되지 않고, 이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다.
자, 3번 해보죠.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자, 틀린 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나누어 볼 수 있다. 맞죠? 자, 영업 현금 흐름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소득, 이득이라고 하고, 자, 매각 현금 흐름은 처분했을 때 나오는 거. 자, 이건 가치가 올라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자, 얘기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양도소득에서 양도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도 얘기하죠. 자본이득. 자, 임대료 수입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 건 임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에 따른 돈의 흐름. 이걸 돈의 흐름을 현금 수지라는 말도 쓰죠. 들어오고 나간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과 자본이득 가치상승분에 따른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고, 자, 영업 현금 흐름 계산 시 계산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고려된 항목은, 자, 감가상각은 어디에서만 쓰냐면 소득세를 산정할 때 산정 시, 자, 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소득세는 우리가 한번 순이감세율이었죠. 자, 순이감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 특히 감가상각이 고려된 항목은 소득세에서 감가상각이 고려된 거예요. 그럼 소득세를 이용해서 소득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건 우리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에서 소득세가 반영된 것은 세후밖에 없네요. 그래서 소득세가 반영됐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이 고려됐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고려됐다라는 건 소득세가 반영됐다는 얘기고, 이건 세전이 아니라 세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2번이 틀렸고. 자, 가능 총소득은 우리가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잠재 총소득. 100% 임대료 회수가 가능한 경우 돈을 모두 벌었을 때, 임대료 수익을 모두 벌었을 때, 자, 가능한, 벌 수 있는 총수입을 가능 총수입이라 그래요. 실제 총수익이 아니라, 실제 벌었던 매출액이 아니라, 100% 다 우리가 임대료를 모두 받았을 때 가능한 총수입을 가능 총수입이라 하죠. 자, 이걸 말한다. 맞는 얘기고.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을 더하면, 가공기죠. 가공기. 이렇게. 자, 가공기 하면 유를 계산할 수 있다. 유효총소득이 된다. 맞고. 자, 순영업소득은 금융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현금 흐름이다. 맞죠? 자, 금융조건이 고려됐다는 건 얘는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를 얘기하는 건 원리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이 있을 때 얘가 부채서비스액이 금융조건이 반영된 거예요. 금융조건이. 그러면 금융조건이 반영된 수입은 부채서비스액을 빼서 세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후가 구해지니까 세전과 세후가 금융조건이 반영된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자, 순까지는 위에 정리해서 순이 구해지니까 가공기, 유비, 순이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과는 상관없이 순소득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수입인 거죠. 그래서 순소득은 금융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흐름이다. 그렇죠.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수입을 얘기한다. 맞는 얘기네요. 자, 2번이 틀렸고. 자, 감가상각이 고려됐다, 반영됐다는 건 소득세가 반영된 수입, 세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순소득은 부채 서비스액과 관련이 없으니까 금융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고려되지 않은 수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네 번째 보죠. 자, 계산 문제인데 세후를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나왔고. 자, 그럼 이제 영업현금으로 우리 암기했던 걸 한번 적어보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적었을 때 다 빼주는데 기타 수입이 있다면 더해주는 거죠. 자, 호당 임대료가, 자, 공 6개를 뗐을 때 800만 원이지만 8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8원. 30개가 있으니까, 자, 임대 가능 호수에다가 호당 임대료를 곱하면 벌 수 있는 가능한 총 수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240원이 될 거고, 자, 공실이 10%니까
240의 10%는 24가 되겠네요. 자, 24를 빼면 216이 될 거고, 자, 얘는 10%에 해당되니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240에 10%를 뺀 나머지가 유효총소득이니까 10%를 뺀 나머지는 90%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240에다가 0.9, 90%를 곱하면 216을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 좀 우리가 빠르게 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자, 영업경비를 보니까, 자, 영업경비는 여기에 운영비용, 영업경비죠. 16이라고 나왔네요. 0, 6개는 떼고 보는 거니까. 자, 16을 빼면 수는 200이 나올 거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별도로 원리금을 주지 않았지만, 자, 원금이 70원이고 이자가 20원이니까 우리가 얘와 얘를 더하면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원리금은 90원이네요. 공 6개가 있고 이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90원. 세전은 그러면 110이 되겠네요. 자, 세금을 구하려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순이감세율이니까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을 빼고 세율을 곱하죠. 자, 순소득이 200. 자, 이자가 20이라고 나왔고 감가상각은 60이라 나왔네요. 20, 60을 빼고 세율이 30%니까 0.3을 계산하면, 자, 120에 0.3이니까 36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110에서 36을 빼면 7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세후는 74, 공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7,400만 원. 자,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만약에 본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연습해서 시간 한번 책정해봐서 1분 30초 내에 정확하게 문제가 답이 풀려진다라고 했을 때 본 시험에 좀 접근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부담스러우면 먼저 풀지 않고 다른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5번 보죠.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 할인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인법에는 순순의 현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현가 들어간 거죠. 자, 순현가법이 여기에 현가가 들어가 있는 게 순현가예요.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현가법도 들어갈 수 있죠. 순현가법. 자, 일종이긴 하지만,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얘는 할인법이 아니네요. 비할인법이고, 자,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자, 6번에 보죠. 자, 할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순현가법은 순현재가치법을 줄여서 순현가법이라고 얘기하죠. 순현가법은, 자, 우리가 할인법은 장래 수입, 수입은 언제나 장래 발생하는데 장래 수입과 지출은 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수입값과 현재 지출값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 화폐 시장 가치가 다르니까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장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할인해서, 자, 수입도 현재 가치, 지출도 현재 가치로 비교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할인법인데, 자, 순현가법은 장래 소득의 현재 가치를, 자, 여러 개가 있으면 합을 쓰는 거죠. 장래 소득 현재 가치와 비용으로 지출된, 자, 지출의 현재 가치 합을,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유입의 순현가는,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서 현가를 뺀 값을 순현가라 그러죠. 얘가 커야 투자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은, 자,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니까,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투자 결정은 요구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맞죠? 자,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수년가는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할인율로 뭘 쓸 거냐면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투자자를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했을 때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가 있을 텐데 자 보수적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크게 적용하고 공격적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작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수년가는 달라질 수 있다. 또는 수익성 지수도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할인율로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반면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수익성 지수라고 나왔어요. 자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죠.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 자, 여러 개가 있다라면 합을 쓰는 거죠. 자, 유입 현가의 합을 유출 현가의 합으로 나눈 값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 유입의 현가에 대한 유출 현가의 비율이라고 나왔네요. 자,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나오면 이렇게 읽어야죠. 아래서부터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유입 현가에 대한 유출 현가의 비율이 아니라 자, 비율이니까 자,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의 비율을 수익성 지수다. 또는 유입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자,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나오려면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는 유입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든다는 건 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거나 또는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맞는 얘기네요.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는 1로 수년가는 뺀 값이니까 같으면 0일 거고 수익성 지수는 나눈 값이니까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년가는 0이 기준이고 수익성 지수는 1이 기준인 거예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자, 7번에 승수와 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이제 어림셈법이 있었는데 자, 어림셈법에서 조, 순, 전, 후 이렇게 네 가지 수입을 썼을 때 물론 조는 가능조소득 또는 유효조소득을 얘기해요. 자, 이쪽에 수익률이 있고 수익률, 이쪽에 승수가 있을 때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관계고 가장 중요한 건 자,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고 얘를 뒤집어서 자,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수익률이고 자,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투자액의 비율을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고 얘 역수가 승수니까 얘는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자 만약에 수익률이 연 수익률이 10%라면 100원 중에 1년에 10원을 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수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자 회수하는 기간이니까 1년에 10%를 번다는 건 100원 중에 1년에 10원을 번다라면 100원을 모두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10%는 100분의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역수니까 10분의 100은 10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승수의 뜻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짧을수록 유리하다.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와 순과 전과 후는 투자액의 기준이 달라요. 자 조와 순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삼고 전과 후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지분 투자에 이유가 뭐냐면 순에서 전으로 갈 때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요. 순부채 전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소득은 아직 부채 서비스액을 빼지 않은 소득에 대한 기준값이고 자, 이 전과 후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준 투자액에 대한 소득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소득 수익률, 순소득 수익률,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 말고 학자들이 더 다르게 표현하는 다른 용어가 있는데 이 순소득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면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하죠.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고 또는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수익률. 쉽게 얘기하면 순소득 수익률을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세전 수익률을 다른 말로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요.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고, 자본 회수 기간,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 특징은 순소득이 들어가면 자본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본, 자본 환원율. 이걸 줄여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조수는 총투자액 기준, 전후는 지분투자액 기준. 자, 한번 보죠. 자, 조소득 승수니까, 자, 조소득이니까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소득은 총소득 또는 조소득이 나와야죠. 총소득, 조소득 같은 말이죠. 자, 세전 승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세전이 된 거니까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 기준돼야 되고 세전이 나와야 되고 자본 회수 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순소득 승수니까 총 투자액과 순소득 나와야죠. 자, 조수는 무조건 수익률이든 승수든지 간에 총 투자액 기준이 돼야 되니까 자, 지분 환원율 또는 지분 배당률 이건 세전 수익률을 얘기해요. 자, 세전 수익률이니까 자, 세전 소득과 지분 투자액 나와야죠. 종합 환원율은 종합 자본 환원율,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해요.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하니까 순소득과 총 투자액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림셈법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 어려운 내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을 써야 되냐? 수익률이든 승수든지 간에 조순이 나오면 얘는 총투자액 기준이고 자 전후가 나오면 지분투자액 기준이다. 어림셈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어림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니까 클수록 유리한 게 아니라 작을수록 유리하다. 회수기간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한 거죠. 자 세전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란다. 자본회수 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는 거죠.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하고 자 종합자본 환원율 얘는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하죠. 자본이 들어가면 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역수는 순소득 승수 또는 자본 회수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동일한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승수의 크기 비교가 나오면 조, 순, 전, 후를 비교했을 때 자 수익률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가유, 순전후 이렇게 내려올 때 자꾸 빼줘서 내려오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조, 순, 전, 후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얘와 얘들은 비교하지 않죠. 이유가 얘는 총투자액 기준이고 얘는 지분투자액 기준이다 보니까 근데 승수는 수익률과 역수관계니까 자 조순전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순전으로 갈수록 승수는 커진다.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맞네요. 자 어림셈법은 자 어림 잡아서 셈한다는 건 할인법은 사업을 10년 하면 전 사업 기간에 전체 사업 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데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해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림셈법은 첫 해의 영업 수입만 고려하는 거예요. 영업 수입만 고려한다. 자,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셈한다.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첫 해 사업을 10년 하더라도 첫 해의 임대료 수익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만을 고려하고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어림셈법은 사업 전체 기간이 아니라 첫 해의 영업 수익만을 반영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어림셈법은 첫 해의 영업 수익만 고려한다. 그래서 5번이
아, 옳은 건 4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자, 승수의 크기 비교가 나오면 조순전으로 커진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수익률은 조순전으로 갈수록 가유 순전 후 갈수록 작아지니까 얘하고 역수 관계니까 승수는 조순전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9번에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죠. 자,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 서비스액분에 순소득 이렇게 쓰는 거죠. 같으면 1이죠. 자, 1보다 크면 순소득이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고 단어 뜻이 부채를 감당하는 비율이니까 얘가 1보다 큰 값일수록 돈을 잘 갚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자는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길 원하겠죠.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맞죠?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 또는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자, 원리금 얘가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과 순소득이 똑같다는 걸 의미한다. 맞죠? 같으니까 1이 되는 거고 자, 1보다 작으면 부채 감당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순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하죠. 1보다 커야 순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거고 1보다 작으면 돈을 잘 못 갚는다를 얘기하니까 순소득이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자, 대출기관 은행은 채무불이익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자,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은행이 위험을 줄이려면 돈을 잘 갚아야 되니까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맞죠? 자, 대출자는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의 경우 자,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경우 부채 감당률과 담보 인정비율 LTV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한다. 맞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출에서 대출 규모를 정할 때는 LTV와 DTI를 쓰죠. 자, LTV는 가격에 대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DTI는 이 I가 인컴이죠. 소득으로 상환 능력을 따져 보는 건데 자, 상가일 경우에는 LTV, 상가 가격에 대한 대출 규모고 부채 감당률은 이거죠. 자, 임대료 수입으로 순소득으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갚을 수 있는지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게 부채 감당률이죠.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LTV와 DTI, 요즘은 규제가 더 강력해진 DSR을 쓰죠. DSR은 DTI의 일종인 거예요. 자,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를 쓰는 반면에 상가담보대출에서는 부채감당률과 LTV를 쓴다. 자, DTI 대신에 부채감당률을 쓰는 거죠.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10번에 보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자, 대부에게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대부에게 비율을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대부에게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명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액이고 투자했을 때 총 투자액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이게 대부 비율. 이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이 있는데 지분 비율의 합은 1이죠. 지분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의 비율이니까 자 지분이 위에 가고 총 투자액 중에서 내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분 비율이죠. 자, 두 개를 더하면 1 되는 거고 자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야 되겠죠. 부채 비율은 부채의 비율이니까 부채가 위에 가고 자 얘는 내 돈분의 남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돈은 빌린 돈이니까 부채를 얘기할 수 있고 내 돈은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얘기하죠. 자 대부 비율은 워낙 유명해서 같은 말이 많아요. LTV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같은 말이 많은데 절대로
부채비율이라 하진 않죠. 자,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채비율을 다른 거 뭐라고 한다, 이건 다 틀린 얘기예요. 자, 대부비율은 같은 말이 많지만 절대로 부채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틀린 거죠. 자, 대부비율은 총투자액분의 대부액, 부채비율은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억 원인 A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 가격이 10억이라 그랬고, 자, 그러면 A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총 10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가격과 총 투자액은 똑같은 말이죠. 총 투자액 10억, 가격 10억일 때, 자, 은행으로부터 6억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이 6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대부 비율은 전체 10억 중에서 6억을 대출받았으니까 0.6이니까 60% 이렇게 될 거고, 자,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자, 10억을 사는 데 있어서 6억을 빌렸으니까 내 돈은 4억인 거죠. 그래서 내 돈은 4억, 그 다음에 빌린 돈은 6억이니까 얘는 1.5가 되겠네요. 150%.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투자론 두 번째를 봤는데, 투자는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렵다고 해서 다 통째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설명했던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 용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